본문 5, 한 줄로 요약하면? 본문 5가 없다고? 오케이. 내용 요약 1번. 2번.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전이나 화장실을 빈으로 편의식으로 갖는 것은 가난한 국가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3번. 10월 15일 새벽 3시 날을 기억하면 30분 학교 선생님을 시작할 수도 있다. 자, deliver A to B는 B에게 준다. A를 B에게 전달하다 되겠지. Local Community Center. Get A to B. A가 B하게 하게 하다. 그렇지. 거기 계속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Search 해지는 Bathroom은 Help A to B는 자, A가 나와있지, 그치? Intern 그러면 그렇지, improve 향상시키다 lovely in detail find out that 그러면 테디아를 발견하다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 그랬는데 the soap we made 그랬지 자, 우리가 만들었다 그랬지요 근데 뒤에 뭐를 만들었다가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그 목적 없는 거지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그 사이에 위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we made 이후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수업을 꾸며주는 거지. 우리가 만들었던 비누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후는 선행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절이잖아요. 거기 더 소프가 선행사였다 이거고. 자, 2번에 보니까는 that 다음에 주어가 있어 없어? need가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지. 그럼 연결사 나오면 항상 모든 문장이 뼈대고 주는 주어동사, 연결사,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는데 연결사 that 뒤에 지금 주어가 안 나왔다 이거죠. 1번에서 우리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뭐를 만들었다? 나올 게 안 나왔잖아요. 나올 게 안 나온 문장을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2번에도 지금 주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that을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하는 거지. 자, 사람들인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기도 대리아가 선행사인 the people을 꾸며주는 거지. 세 번째는 사역동사 게시 나왔는데 사역동사는 해석을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그래. 근데 이 게시라고 하는 거는 설득을 해서 하게 만드는 거라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꼭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을 씻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 get 다음에 사람이 나왔지만 뒤에 to, was이라는 투부정사가 나왔다. 자, 병렬구조는 선생님이 and, but, or과 같은 등위 접속사의 좌우는 대등한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search, as, 뭐뭐 같은 그랬지. 여기는 or를 중심으로 해서 or이 지금 등위 접속사거든. or 앞에 전치사 before plus ing. or 이후에 전치사 f plus, after plus ing. 얘가 병렬로 쓰인 거지. 식사 전 또는 식사 후 같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elp가 나오면 help A, B죠. A가 B 하도록 돕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A가 뭐 하도록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씻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왔지 그리고 또 등위 접속사지. 그래서
여기도 improve가 동사 원형을 쓰인 거야. 동사 원형으로. 그럼 앞에 나와 있는 help, wash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improve가 지금 병렬로 쓰였다 이거지. 이렇게. 둘 다 사역동사 help에 이어지는 목적 보호로 쓰인 거예요. A가 그들의 손을 씻도록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준다. 됐지? 다섯 번째 사역동사 한번 볼까요? 우리의 비누가 can help,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여섯 번째 보니까 우리 아까 을이나 를 자리, 목적어 자리라고 그랬어. 내가 알게 되었다. 뭐를 그런 얘기지, 그치? 여기도 that 이후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지. 목적어 자리, 을이나 를 자리. 그 자리에 나온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는 대시 쓰인다. 이거는 모든 본문마다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형태가 나올 때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접근시켜 봐야 되지 이걸 알면 해석이 빠르고 정확해지는 거지. 자, 그런 내용들 가지고 또 본문 이거 동영상 혹시 보는 사람 갑자기 기침하면 깜짝 놀랄 텐데. 그래도 우리 동화 이 교과서 3과 벌써 조회한 사람들이 4명, 5명 되더라고. 다른 교과서보다 니네 교과서는 좀 조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너 한번 봤어? 너가 한 것도 조회수 올라갔겠지. 그 우리 학원하고 집이 너무나 멀거나 그 학원 제대로 안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이거라도 들으라 그래. 이거라도 여러 번 들으면 분명히 도움될걸. 왜냐면 거기 다 매번 본문마다 이거는 뭐에 대한 글이다. 중요한 어휘는 뭐가 있다. 물론 이제 너가 받는 것 같은 그런 자료를 직접 받지는 못하겠지. 근데 아예 생짜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 모의고사 있잖아, 모의고사. 모의고사도 본문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해줄 거야, 선생님이. 어? 18번, 한 줄 요약하면 뭐? 내용 요약하면 이거? 중요한 어휘 뭐? 여기서 나오는 문법은 뭐? 이거를 18번부터 뒤에 45번까지 너네 시험범에 들어가는 거? 다 해줄 거라고. 도표 이런 건 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것도 유튜브에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이미 유튜브에 1번, 2번은 올라와 있어. 그 너도 미리 볼 수 있으면 미리 봐. 여러 번 보는 게 나온 거야. 여러 번. 학교 가고 올 때 뭐 해? 응?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을 거야. 스토리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그런 거 활용을 잘해야 돼. 자, 본문 5 들어갈게요. How, 어떻게, can we deliver? 전달할 수 있을까요? 비누를. 어떤 비누야? 우리가 만들었던 비누지. 거기, 아까, we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비누를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여기 나오는 that은 관계대명사 주격이라고 했지, 그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We can take the soap. 이것도 take A to B야. A를 B로 가져가다. 우리가 비누를 지역 주민센터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가 어떤 센터냐면 여기도 또 that 이후에 주어 또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 that도 관계되면서 주격이에요. 그럼 이거를 하는 지역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 that 또 나왔지. 근데 그 that 이후에 주어 또 안 나왔지. 그러니까 비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에 비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에 그것을 보내주는 그런 지역 주민센터에 비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this way, 이런 식으로 우리가 can get people to wash their hands at important times.
get A to B라고 해서 아까 A가 B 하도록 만들다 그런 뜻이지.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씻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언제 손을 씻어? At important times, 중요한 시간에. 서치해지는 뭐뭐 같은 그런 뜻이야. 전치사예요. 뭐와 같은 중요한 때에? 식사 전 또는 식사 후, 화장실을 사용한 후 또는 식사 전과 같은 중요한 시간에 손을 씻게 만들 수 있습니다. Wait, 잠깐만. Did I wash my hands? 내가 내 손은 닦았나? 이런 얘기지. After using the bathroom today. 오늘 화장실을 사용한 이후에 내 손을 난 씻었나? 안 씻었으면 얘도 신의 경계에 들어가야지. 그치? 화장실 갔다 어떻게 손안 씻고 나와?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 지금 내가 글 쓰느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이고, 나는 희망합니다. 우리의 비누가 can help people,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그들의 손을 씻는 거를 도와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켜 줄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민호가 이제 얘기합니다. Thank you for the lovely picture. 아우, 너무나 예쁜 그림 감사해요. On the UNICEF 웹사이트에서 I found out, 내가 알게 되었어요. 대디하를. October 15, 10월 15일이 Global Hand Washing Day,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We could start a school campaign. 우리가 학교에서 캠페인 하는 걸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하여? Washing hands that day. 그날 손 씻기에 관한 학교 캠페인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Love that idea. 오, 나그 아이디어 좋아. 이런 얘기지. 이 러브를 무조건 되고 사랑한다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야. 되게 좋다라고 할때 러브를 써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 I love ice cream. 그러면 나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해서 그래야지. 아니, 아이스크림하고 사랑한다고? 저기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Let's talk more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봅시다. In 디테일은 자세히 그런 말이지. At school, 학교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자. Sure, 그래.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 3과는 다